이거 알 것 같아. 이걸 잘 알아. 야, 이건 누가 몰라? 이걸 잘 알아. 야, 이건 누가 몰라? 아름다운 날. 이거 봤어. 아름다운 날 다 봤어.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서. 이병헌 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시나 봐요. 이병헌 제주호랑 거기. 약간 헷갈리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아, 네. 야, 근데 이거 어려운데. 야. 자, 박을 깨시면 구조가 됩니다. 괜찮아요? 누구야, 형이야? 깜짝 놀랐네. 대박 나세요, 아무튼. 네. 야, 이거 맞으려나 모르겠다. 무조건 형 맞아야 돼. 내가 지금 장면이 좀 헷갈려. 그래. 인상 깊은 장면. 바닷가 찬! 아니야. 바닷가 찬!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 아쉽다. 아니야, 그거야. 땡땡. 가루수. 땡땡땡. 아, 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듯 해가지고. 아닌데? 아, 이건 어딘데? 어? 어디, 어딘데? 어? 어디인데? 맞겠지 여기가. 맞아. 맞겠지 여기가. 맞아. 맞아. 아니 어디인데? 어디세요 그러면? 이겼다 오늘. 아니 이겼다. 아니 오락가락 하시네요 오락가락. 이거 어디야? 지금 다른 데서도 한 거 아니에요? 자 정답 말씀하세요. 이거 신나는 레코드판이 레코드 아니죠? 어? 이게 맞나 보다. 아니 전자 초반에 거기서는. 거의 배드신이지. 배드신 있었어요? 아름다운 날이었어? 자, 이 문제 그러면 무효, 무효. 배드신 전에. 연습 경기, 연습 게임. 내가 또 키스신을 그걸 봤거든요. 맞아, 맞아. 그게 레코드판은.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아마 레코드판이 먼저일 거예요. 내 것도 내 드라마인데. 아닌가? 아니, 기억 못할 수 있지.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우기시면 끝이 없어요. 아니, 지금은 있네,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요? 나 좀 맞은 거야, 저희는. 확인해본 결과, 거기가 첫 키스 장소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서 치고. 아니, 사람들 유형이 바뀌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맞춰요? 그만해, 웅큼해, 이제 보니까. 대충 어렴풋이 내가 헷갈렸거든. 그런 건 다 헷갈렸어요. 아니 그 내용이 뭔데? 어? 아름다운 날들이. 이번 형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얘기지 뭐지?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사랑하는 얘기지. 비극이야, 비극이야. 아니 비극이야, 어떻게 되는데? 아 뭘 어떻게 돼? 잘 안 되지?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아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인데? 저 뭐야? 헷갈리는 거야, 누군가. 섞을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지.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키스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니! 헷갈려, 헷갈려. 드라마는 원래 그 앞에 거 먼저 찍을 때도 있잖아요. 뒤에 거 나중에. 그러니까 헷갈리지. 순서가. 그리고 약간 지우도 좀 약간 우기는 게 있네. 네, 아, 스타일이 조금 약간. 자, 런닝볼 7개 획득하셨습니다. 잘 맞추면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문제.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무조건 빨리 진짜? 드라마. 겨울 연가에서 겨울 연가 나왔지. 야, 봤어. 봤지? 겨울 연가 안 본 사람 어디 있어? 겨울 연가 두 번을 봤다. 정말 배용준이. 강당에서 최지우에게 쳐준 피아노 곡으로. 알아봐 안 깨. 알아봐 안 깨. 나 이거 안 돼. 아,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알아,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깨면 되죠? 대박 나세요. 아, 뭔데? 잠깐만, 지우 씨 뭔데? 네, 딱 뒤에. 어. 저 이거 정확히 합니다. 제가 겨울 연극 완전 팬이어가지고. 겨울 연극 최혜영진 감당해서 지우에게 쳐준 피아노. 트로이 메라이. 트로이 메라이. 트로이 메라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 트로이 메라이. 왜 알려고 그래요? 뭐라고? 트로이 메라이. 아니야. 트로이 메라이. 트로이 메라이. 어? 저 틀렸다, 틀렸어. 틀렸어. 이게 없어요, 나. 지우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틀려요. 기사 알잖아요, 배용준 씨가. 누나 아니야, 누나.